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347페이지죠.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가 거의 마케팅 전략에서 9%라고 그럴까요? 예, 그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포인트는 마케팅 전략에다가 두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거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 요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공급자의 전략 차원에서요. 요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데 초점을 둔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에 보면 이 3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소비자 위주로 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4번에 보면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답이 4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크게 또 나누면 SP 전략하고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는 것은요,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 등의 재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이고, 주로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4P 믹스 전략 또는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이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예,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는요,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고, 시장 경기는 어떻고, 그저 시장 금리는 어떻고, 그 다음에 또 경쟁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3번에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죠. 둘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필요로 하는 거는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요,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제품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격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촉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 중에서 유통 경로 전략에 들어가는 게 중개업소라든가 아니면 분양 대행업자를 이용을 하는 거, 예, 그것을 우리가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 지문에 나와 있죠.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 중에서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2번에는 답이 3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 보시면요. 틀린 거를 고르라고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은 5번에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SP 전략 안에서 S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한다는 얘기는요, 그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세분된 시장을 중심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고요. 홍보 전략이라는 것은요, 여기 판매 촉진 전략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또는 유인할 때 광고 또는 홍보 전략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 1번에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그러면 걔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거기 1번에 보시면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이 아이다의 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A라고 나온 게 어텐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의 관심을 끌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소비자하고의 그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마케팅 전략이, 예,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2번을 가게 되면 걔는 고객 점유가 아니라 걔가 시장 점유죠. 그래서 기출에서 보게 되면요, 요렇게 제목만 바꿔서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게 되면요, S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판매 촉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판매 촉진이 아니라 차별화죠.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이 4P 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포지셔닝이라고 돼 있는데, 포지셔닝이 아니라 판매 촉진이죠. 그러니까 요게 서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예. 거기 보시면은 관계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자, 시장이 공급자 위에서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분양만 하면은 다, 그죠? 상품만 공급하면 100% 분양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진짜 필요라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접근을 하게 됐을 때가 마케팅 전략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STP 전략이라는 것은요, 고객 집단을 세분하고 표적 시장을 선점해서 효과적으로 판매 촉진을 하는 전략이다. 그러면 틀리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것이죠. 판매 촉진이 아니라, 그죠? 차별화를 도모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고요. 경쟁자의 가격을 추종할 경우에 4P 믹스의 가격 전략으로 시가 전략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시가 전략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쟁 업체가 정한 가격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면 내가 시장 가격을 선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때 쓰는 게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예,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것도 결국은 마케팅 전략에서 예, 답을 유도한 케이스죠. 근데 작년에 보시면 6번 문제 같이요, 하나 더 나왔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5번에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아이다의 원리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주의, 관심, 결정, 행동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아이다의 원리에 보면요, 일단 어텐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예, 아이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욕망이란 얘기죠. 결정이 아니라, 그죠? 예, 욕망, 그 다음에 행동, 액션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방, 골프 연습장 등을 설치하는 방안은 4P 믹스 전략 중에서 가격 전략이 아니라, 아, 이게 맞는 게 아니죠. 가격 전략이 아니라 그건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있죠. 예, 요거는 판매 촉진에 들어가죠. 판매 촉진 안에 가게 되면 경품 제공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 해당하는 전략이고요. 이번에 보면 분양 성공을 위해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시장 세분화 전략이 아니고요. 그게 차별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게 이제 답이 1번이죠. 바이럴 마케팅 전략은요, SNS라든가 블로그 있죠? 여기에 입소문을 내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래 뭐 영화 같은 게 개봉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왜 역주행이란 얘기하죠? 왜 노래도 발표가 됐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걔네가 다시 상위 차트를 하거나 관객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SNS라든가 블로그 이런 걸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예,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한다고 그랬으니까 7번에서는 일단 고개 잘못되어 있는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 중에서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기 이 7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 중에서 촉진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이게 물어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촉진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판매 촉진을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품 판매 촉진, 인적 판매, 광고,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광고 있고요, 홍보 있고요, 인적 판매 있고요, 그 다음에 경품 제공에 대한 네 가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또는 유인하게 해서 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촉진에 대한 부분이죠. 인적 판매, 홍보, 광고 들어가죠. 그 답은 1번에 제품 전략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에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른 거를 예, 출제를 한 거죠. 재작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케팅 네 가지가 있을 때요. 그게 이제 제품 전략,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죠. 네 가지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로덕트라고 해서 기억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유통 경로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리얼의 프라이스, 가격이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이니까 비읍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요거가 다 충족이 된 거는 이제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 제목만 가지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도 다 마케팅 전략을 기준으로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높지 않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 기업의 진입이 어려울 때, 높은 품질로 새로운 소비자층을 유인하고자 할 때는 고가 전략이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명품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것이 있죠. 그게 표적시장이에요. 우리가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를 다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공급하는 제품의 특성상 이거는 20대, 30대에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시장층만, 그 연령층만 공략하는 예,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요. 마케팅 믹스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어봤었을 때 예, 2번에 보시면 상품 기획 시 상품의 품질은요. 가격과 더불어서 시장성과 경쟁성을 좌우하는 두 가지 예,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는 가격 전략은 저가 전략을 쓰는 게 가장 낫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개별적 또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단일 가격 정책이 주로 쓰인다면 틀리죠. 그래서 그게 4번이죠. 신축 가격 전략을 쓰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 그 다음에 방이라고 그러죠. 남향이냐 동향이냐 여기에 따라 분양가를 차별화를 두는 거죠. 차등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단일 가격이 아니라 신축 가격 정책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의 STP 전략의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나타낸 거. SP잖아요. 요게 시장을 세분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예, 요게 타겟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고요.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그래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1번의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점, 상품의 차별화. 1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게 되면요. 광고를 설명한 것인데요. 부동산 광고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광고를 낼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매체는 신문이나 DM이라든가 업계 출판물, 그 다음에 교통시설, 라디오, TV 등이 있고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 공고 등을 하는데 주택 규모나 가격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신문 매체 안내 광고는 이용 공간이 크기 때문에 나왔죠. 걔가 잘못된 거죠. 광고를 보게 되면요, 안내 광고가 있고 전시 광고가 있거든요. 여기는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약어를 많이 쓰는 케이스고요. 이거는 공간이 좀 크단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분양 광고 같은 거할 때는 전시 광고를 쓰죠. 요즘은 이제 신문들을 많이 안 보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면요. 상단에 이렇게 안내라는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인, 구직, 부동산 이렇게 칸을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하는 케이스고요. 예, 전시 광고는 5단 통광고라고 그래서 여기 하단 전면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분양 광고 이런 거쓸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안내 광고가 아니라 전시 광고란 얘기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번에 보시면 노벨티 광고라고 있는데요. 노벨티 광고는요, 길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왜 샘플 같은 거 나눴잖아요. 화장품 샘플 아니면 뭐 라이터 뭐 이런 거 주면서 예, 홍보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는 많은 문구를 넣을 수가 없죠. 상호, 전화번호 뭐 이런 정도만 어필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예, 거기 보면 장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금외에도 계속 호의를 가져달라 이런 얘기죠. 중개업자들도 노벨티 광고해요. 개업할 때 보편적으로 수건 돌리고 하는 것도 다 노벨티 광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틀린 건 1번이죠. 주로 TV나 라디오를 이용하는 광고는 그거는 라디오 또는 TV 광고죠. 예, 그래서 그거는 광고 효과도 크지만 비용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예,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간평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정리하시는 거죠. 간평은 일반적으로 예, 40문제 대비 15% 내외니까 6문제 내외를 출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간평에 대한 부분은요, 시험 목차는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통상은 이렇게 두 개, 세 개, 하나 내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문제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펼쳐져 있다. 여기에서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한 문제 하나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계산 문제는 여기서만 나와요. 근데 얘가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되는 게 공부하신 분들은 더 편해요. 여기 나올 게 계산 문제밖에 없다. 거기만 대비하면 되는데 작년에 이론이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예, 그러면 이제 이론에 대한 것도 정리하려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도 이제 계산 논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는 주니까 우리가 대응 다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360페이지에 보면 대표 유형 문제가 있죠. 자,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최유형 유형이라는 건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혜택 가능성이 있죠. 개발 사업과 부지의 규모나 하중 지지력이 다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건 가까운 장래에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돼요. 50년, 100년 후에 이용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이라는 것은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 지구제라든가 건축 규제, 환경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이 된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과잉 부분이 있죠.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그때 균형의 원칙에서 쓸수 있는 거는 바로 기능적 감가죠.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그쵸?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30평형이 방 3개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근데 근래는 방 3개 화장실이 2개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화장실 수가 많아지면은 가치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잉 계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적용하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에 영향을 고려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그 부동산이 그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게 들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주거 지역에, 상가는 상업 지역에, 공장은 공업 지역에 들어서 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수 있다는 건요, 이런 얘기죠.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가치를 구할 때는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가치를 구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요, 장 현재보다는 미래 활용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 수익에 초점을 둔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의 기초상에서는 가격 원칙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꼭 정리는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치 재원칙의 분류로 명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2페이지에 가면 이제 1번 문제가 나와 있죠. 감정평가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요. 감정평가람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법령의 정의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감정평가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자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사가 10억 정도라는 의견을 냈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자 판단이죠.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불안정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연화되죠. 완전 경쟁 시장 같으면요.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이렇게 합리적인 균형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수요에서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감정평가사가 이 상태를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경우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예, 부동산은 상품이 동질성이 있어서 틀리죠. 개별성이 있죠. 그래서 물건마다 평가를 해야 되는 예, 그런 필연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동에 있어도요. 걔가 규모라든가 이거에 따라 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별 평가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기능을 우리가 설명한 다음 설문 중에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자, 감정평가의 결과는 시장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면 틀리죠. 시장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정부는 과세, 보상, 국토관리 등의 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를 대라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 즉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답이 5번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 평가자가 전제로 삼아야 될 때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전문지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최유효 이용 상태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상태를 살펴봐야죠.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올 때의 과정을 또 봐야 되고요. 50년 후에 나타날 발전 상황은 필요 없죠. 아까 우리가 합리적 이용이라고 그랬죠. 한 1, 2년 내에 그 이용이 확실시 되는 걸 전제로 해야 되지. 50년, 100년 뒤 이거는 평가사가 예측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공법상 제한이 있을 때는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라. 이게 현황 평가의 논리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최유 이용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1번. 예, 이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감정평가 규칙의 기준 시점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기준 시점은 용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준시점이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하는데 이걸 개시한 날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준점이 중요시되는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죠. 왜? 같은 부동산이라도 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면요, 기준 시점에 따라 평가의 가치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3번 질문에 보면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은요, 시일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상에서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5번에 가게 되면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한 날짜로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 그래서 감정평가에는 항상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표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교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용 가치라는 것은요, 이거는 개인이 느끼는 어떤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수 있죠. 내가 볼 때는 참 얘는 효용성이 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한 주관적인 가치가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객관적인 가치로 표출이 되는 걸 교환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이 가격은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의 기초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의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이렇게 괴리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격은 이미 지불된 것이니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예, 장래 기대되는 유무용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은 그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죠.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거기 6번 문제를 넘어가시면요, 1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가격은 이미 지불됐었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고요.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5번이죠. 주어진 시점에서요, 가격은 하나만 성립하죠. 오늘 오전에 이 단독주택이 5억에 매매가 됐으면 이때 지불된 금액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가 목적에 따라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보험의 대상으로 평가하느냐, 또는 투자 대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주어진 점에서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 이런 얘기고요. 가치라는 것은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단독주택에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장 가치는 5억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주택이 자기가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에요. 유서 깊은 집이었는데 본인이 사업하다가 힘드니까 이 집을 파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니까 이 집을 다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5억에 거래되지만 이 사람은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부모님하고의 추억이 오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한 거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은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부동산의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투자 가치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이게 시장 가치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 가치란 얘기고요.
예, 이게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교환 가치란 시장에서 매매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사용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죠. 근데 3번에 투자 가치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객관적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틀린 거죠.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예,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을 볼때 2번을 보시면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와 다르게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죠. 이건 맞는 표현이죠.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가격하고 임대료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익의 가격으로 두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있겠죠. 근데 얘를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개개 가격이 다 따로따로 성립하죠. 왜? 얘네 두 개를 합한 게 소유권의 가치하고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8번에는 답이 1번 이제 이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을 보시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가치 발생 요인을 하게 되면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죠. 효용이라는 것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경제적 개념이고요. 이전성이라는 거는 법률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토지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죠. 절대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2번이죠. 유효수요라는 것은요,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요건만 있어서는 유효수요가 아니고요,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가 유효수요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2번에 보면, 유효수요라는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자,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인데요. 효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유효소유라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구매 욕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3번, 4번에 봤더니 이전성이란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이전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틀리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에 거세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고요. 이건 법률적 개념이죠. 권리의 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면 정상적인 가치가 발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감정 평가에 적용되는 여러 평가의 원칙을 설명했다. 옳은 거는 모두 몇 개냐고 물어본 거죠. 예, 거기 보시면 기억에 경쟁의 원칙은 초과윤의 지속성 여부로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해당 지역에 만약에 임대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으면 독점적인 지위잖아요. 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100% 임대가 됐을 때 그것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설 수 있는 가정을 살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경쟁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의 기억의 원칙은 추가 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예,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2억이 들어간대요. 그럼 건물의 시장 가치가 10억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2억을 투입한 만큼의 이 비용이 12억 또는 그 이상이 될수 있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2억이 추가로 투자됐는데도 가치의 변화가 없으면 굳이 추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라는 한 부분이 전체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를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게 기여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축물의 설계 불량, 과잉 설비나 과소 설비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면 틀리죠. 그건 균형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리을에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라고 쓰니까 틀린 거죠.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를 하고요.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체 원칙에 의하면 효용이 같은 부동산의 가격은 유사할 수 있다. 맞는 편이죠.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에 거래되는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요. 외부 효과랑 관련된 원칙 있죠? 예, 그건 외부성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그 다음에 미음, 그쵸? 예, 그래서 세 개가 맞는 걸로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그래서 11번에 답은 2번. 예.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 감정평가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에 보면요.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예, 각 구성 부분에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다. 그죠? 예, 그럼 틀리죠.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예, 경쟁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그는 경쟁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죠. 그래서 고급 주택은 고급 주택 지역에, 서민 주택은 서민 주택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자,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는 그건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건 균형의 원칙이죠. 밸런스가 맞느냐?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죠. 예측의 원칙에 의해서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농지로 쓰고 있다 그래서 농사 지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평가하면 안 되고 농지는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요, 예,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건 변동의 원칙이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균형의 원칙이 기능적 감가랑 관련이 있고요.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5번에 보면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추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쓰는 게 기여의 원칙이죠. 13번에서는 답이 4번이죠. 자,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최이익 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이익 이용의 원칙과 관련성이 깊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부동산 평가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이게 가격제 원칙, 가치제 원칙 또는 평가 원리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어요. 번역상의 어떤 차이니까요. 예. 그래서 변동과 예측의 원칙은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은 항상 변동하니까 시장 선호도에 뒤처지는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맞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가 인근에도요, 옛날 같으면 왜 오래된 한옥이나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하숙을 쳤다고 그러면 요즘은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원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뒤처져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시세보다는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체 원칙은요. 시장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로 모든 부동산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고 부동산 평가의 기초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들의 가치는 다 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아, 기여의 원칙을 보시면 특정한 구성 요소의 가치는 그 구성 요소의 생산 비용이 항목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랬을 때 전문제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란 얘기죠. 예, 이게 추가로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거나 추가로 건물을 증축했을 때그 부분이 전체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보면 다음에 관련이 깊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기능적 감가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죠.
경제적 감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적합의 원칙이죠.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변동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애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맞는 거는 예, 5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격 원칙에 대한 것도요. 기본적인 주요한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16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가격 원칙. A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지역인데요.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했다는 얘기죠. 거래사례법을 적용해서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어울리지 않는 거냐면 주변 환경이 안 어울리는 거죠. 여기 만약에 서민주거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시세는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시세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급주택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이 동네는 이집 보러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얘 지을 때 만약에 비용이 한 10억 들어갔다 그러면 시장에 내놓으면 10억 이상의 가치를 받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거는 이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는 2번의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7번의 최이용의 원칙을 물어봤을 때요. 예.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현재보다는 미래 최대의 수익을 예,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보면 부동산의 가치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최이용 용의 판정에는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틀린 거는 3번이겠죠. 최대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에 치중한다면 틀리죠.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여기 감평에 대한 기초에서 우리가 가격 원칙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8번에 가게 되면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죠. 예, 그거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감정 평가 3방식 예, 요런 식으로 예,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우신 것까지에 대한 감평에 대한 거 개발 여기까지는 한번 또 복습을 해 주신 걸 바라겠고요. 예,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